카드 대표가 송금을 네. 해주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좀 뽑아와라 라고 해가지고 뽑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뽑아올 때 뭐 얼마씩을 보통? 600만 원이죠. 왜냐면은 체크카드로 그 현금 인출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600만 원 선이었으니까.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출금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출금 좀 해서 갖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어디 뭐 돈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10원짜리 하나 쓴 게 없거든요. 제가 그 통장은 드릴게요. 통장, 법인 통장하고 개인 통장은. 나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현금 인출은 사업 목적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던 유 대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지금부터의 법인 통장 두 개와 개인 통장 한 개에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5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던 제작진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왜요? 뭐예요? 바로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수백 건의 이체 내역들. 야,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수십억이요? 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다 어디다 내보고 썼냐라고 하는데 쓸 수가 없죠. 들어오는 쪽쪽 다 나가니까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쪽쪽 나간다고요? 네. 어디로? 아, 보증금의 70%는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럼 뭐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예, 예. 신규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고객의 할부 지원금으로 써왔다는 겁니다. 이게 돌려막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사용된 걸까? 저 하락될 때가 아마 저기 뭐야 우리 미자 아마 투자가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긴 또 어디예요? 골프 사업이죠. 어? 에? 골프요? 골프요? 그게 제가 알기로 한 60억, 70억 정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골프 사업에 투자했다는 유 대표. 에? 이거는 실은 우리 저는 이걸로 막 이득을 많이 보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뭐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한 이 보증금으로 저는 훨씬 더 수익을 내서 고객을 싸게 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일단 보증금을 골프 사업에 투자한 후 돈을 불려서 다시 보증금에 채워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 회계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 수익이 대략 한 20%에서 25% 이상은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굴러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정도 대규모의 금액을 연 25% 평균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만 가능한 숫자인데 이런 조직에서는 일단 그게 불가능하고요.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땠나요? 정말 문제 없이 넉넉하게 유지가 되나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1억 정도 예금 잔액 유지하고 있으세요. 근데 1억은 아우 그 입출금이 지금 한 200억 300억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